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청문회 개최 이유는 대체 뭔가요? 지금 가장 궁금한 대목이 예. 국회에서 추진하는 예. 방송장악 청문회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결단을 내렸다 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간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쉬고 있는 사람이 나간다. 이것도 예, 그렇죠.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나오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청문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직접 전달받았는데요. 그대로 제가 말씀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청문회에 나가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러나 방통위 간부와 직원들이 국회에서 시달림 당하는 걸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서 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지난 1차 청문회에서 방통위 간부들을 불러내서 예. 닥달하고 도를 넘는 추궁과 모욕을 주는 광경을 접하고서 방통위 직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내가 직접 청문회에 나가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다. 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정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야말로 순환사를 겪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정말 엄청나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초에 시달렸는데요. 방통위 수장이 1년 기간 동안 몇 차례 바뀐 줄 아십니까? 무려 7차례가 바뀌었습니다. 아, 저는 한 4차례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탄핵 시도가 아, 4차례고요. 예. 방통위 수장이 교체된 횟수는 7차례입니다. 예. 그러니 방통위 간부와 직원들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요. 방통위 직원들에 따르면 거의 지금 초죽음 상태다. 예.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것은 물론이고 여름 휴가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예. 최근에 국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의 갑질로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여름 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직원들 힘들게 하는 수준도 적당히 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이래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죽하면 예. 이렇게 서슬퍼런 입법기관 국회에 이런 공문을 보냈겠습니까? 아, 오늘 좀 말씀하신 부분 들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도 또 뭐랄까요? 엄청난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기대라는 표현이 참 좀 씁쓸하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게. 예. 오늘 청문회는 사실 예. 상식 이하의 광경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고요. 예. 자신들이 업무를 정지시켜놓고 또 청문회에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불러낸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가 학교폭력을 학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건 갑질을 넘어서서 국회폭력, 국폭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회폭력, 국폭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 가지 장면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좀 갑질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장면은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예상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막말 논란을 빚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경찰의 모욕과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했는데요. 박충건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했고요. 이진숙 후보자에겐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막말을 이어가실까요? 네. 오늘은 좀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민희 위원장을 모욕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하죠. 네. 이 고발한 주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고요. 그 고발장에 보면 최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 그런 사유로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로부터 국회의원 사퇴 요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주의 발언 예. 박충권 의원에게
했던 전체주의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그래서 탈북민 단체들이 탈북민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긴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 제가 박충건 의원에게도 또 사적으로도 물어봤는데 네. 당시 굉장히 분노를 한 상태였는데 네. 갑자기 또 사과를 할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근데 아 근데 이제 사과도 이게 사과인지 싶긴 한데 예 네.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 모습이 또 보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근데 사흘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진숙 후보자의 몸값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와요. 일각에서는 뭐 탄핵에 기각되었고 복귀를 하면 뭐 대선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농반 진반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위원장님은 이진숙 후보자랑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죠.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또 오래 아는 사이일 것 같은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청문회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예. 사흘간 예. 무려 사흘간 네.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야당 의원들의 혹독한 추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품위와 절제 그리고 인내력을 잃지 않는 당당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대권주자 얘기까지 나오는 예. 본인에게 대권주자 얘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아, 그냥 네. 웃더라고요. 예. 두 분이 원래 MBC에서 오래 상당히 같이 근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 제가 MBC에서 정확히 27년 예. 근무했는데 한 25년 정도 아. 예. 같이 근무를 했었으니까 아, 엄청나네요. 예. 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김태규 부위원장의 덩치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태규 부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 아주 당당하고 결기 있게 잘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규 부위원장은 아시는 것처럼 판사 출신이고 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가지고 있죠. 결국 돌이켜보면 야당 의원들의 그 무리한 공세, 무리한 어떤 처신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존재감을 더욱 키워줬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에 네. 원내에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과방위에서 네. 또 많은 활약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제가 1.3%였나요 그때? 기억에 납니다. 그래 1.1%. 1.1%.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예, 0.2% 제가 네. 예, 낮춰버렸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새벽까지 새로 고침을 하면서 계속 봤었는데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헌법 파괴 대가 허영 교수가 조선일보 기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바로 기각을 해야 된다. 뭐 헌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소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일찍 복귀를 하게 된다면 특히 이제 언론계나 특히나 이제 MBC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우선 그 허영 교수께서 아주 논리적인 예. 역시 전문가다운 촌철살인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간단히 그 내용의 핵심을 보자면 이진숙에 대한 탄핵소추는 전혀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를 길게 심리할 필요도 없다. 예. 길게 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 누구라도 억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탄핵소추 심리에 긴 시간을 보내는 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촌철살인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이런 허영 교수의 간곡한 호소에 응답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망은 사실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요. 네. 복잡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시간을 길게 끌지 저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는 쉽사리 전망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이제 세 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또 야당에서 혹시 이 시간을 혹시나 끌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보도도 좀 나왔어요. 그래갖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진숙 위원장의 복귀도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반면에 또 MBC 언론노조원 1,813명이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탄원서를 어제 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방통위 2인 체제를 지적하면서 박문진 이사 선임이 위법
불법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MBC 언론 노조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안타깝다, 서글프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요. 언론 노조는 그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탄원서를 낼 게 아니라 예. MBC 공정 보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그동안 수많은 불공정과 편파 보도 또 조작과 왜곡 보도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 언론 노조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묻고 싶고요. 언론 노조가 정말 정도 언론을 위한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 집단인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MBC 언론 노조하고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 지난번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당시에 뭐 조명창고였나요? 그 다음에 아예 자리를 주지도 않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했었던 분들도 언론 노조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당시 이제 이른바 2017년이죠.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말 수많은 선량한 기자와 PD들, MBC 직원들을 정말 혹독하게 예. 시련을 안겨준 주체가 당시 MBC 경영진. MBC 경영진은 대다수가 언론 노조 간부나 위원장 출신이었다. 그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거 그리고 진보 정권 당시와 그 진보 좌파 정권과 비교를 한다면은 오늘날 MBC 구성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예, 언론 탄압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뭐 진보 정권 때와 비교를 하신다면은 예.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예.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70일간 파업했을 때 MBC와 예. 지금 MBC는 확실히 달라졌다. 예.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지난 2년간 언론 노조에 의해서 운영되던 노영회사 MBC를 온 국민과 함께 우리 MBC 직원들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더 이상 언론 노조에게 MBC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언론 노조가 어제 제출한 탄원서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MBC 대다수 직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 거부권을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방송사법에 대해서. 근데 야당 측에서는 뭐 입법권 무력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방송사법의 어떤 부분이 좀 문제여가지고 이번에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 방송사법은 이제 겉으로만 그럴듯한 포장만 그럴듯한 영구 방송장악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사법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핵심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MBC, KBS 대주주 이사들에 대한 추천권을 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와 같은 방송 관련 직능단체에 맡기고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 이 방송 관련 직능단체들이 공정한가? 전혀 공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좌파 성향, 좌파 진영의 큰 단체에 속해 있고 그 단체의 운영위원까지 맡고 있다. 예. 따라서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대주주 이사들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방위 청문회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짚어보고요. 혹시 오늘 이제 위원장님께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그 네. 아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또 입장에 대해서도 또 네. 전화 예, 취재를 해오셔가지고 네. 또 여기서 밝혀주시고 그래서 아주 그 뜻깊은 네. 예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